8라운드 잡으신다. 1라운드, 5라운드에서 키워를 당했고, 이제 7라운드에서 키워를 뺏었군요. 네. 네, 8라운드 잡으십니다. 네, 세계 라이트 핸드 타이틀 매치입니다. 1958년 12월 10일, 캐나다 퀘벡에서 있었던 경기. 정말 두 선수 승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 질 정도로 말이죠. 끈적입니다. 예. 자, 지금은 올해부터를 다 내려놓고 있죠. 그거는 상대를 유혹하고 있는 건데 예. 계속 들어오진 않으니까 오히려 그 레프트를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유혹하고 있어요. 예. 또 페인팅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아시몬. 아, 뭐 페인팅도 그렇고 뭐 수비 있어서 또 공격이 있어서 그만큼 200전을 치는 동안에 120kg승을 이끌었던 선수. 다만 나이가 너무 들었다. 아, 그래서 이제 기력적인 면에서는 예. 좀 불리하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력만 좋다고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력만 좋으면요 뭐 그러나 그 젊음은 이미 갔거든요. 사실. 아, 근데 네. 다시 갔어도 갔어야 네. 선수죠. 아직 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 짧은 거 끊어치는 거 보십시오. 예. 네. 무모하게 글씨에 들어가는 기력이. 네. 사력을 다 해서 싸우는 거죠 지금 두레는. 그럼요. 예. 예. 이 나이로서도 내가 당선될 수 없다는 그런 그 각오가 단단한 더구나 홈링 아닙니까? 예. 이 홈링으로 끌어들여서 타이틀에 도전하는 거니까 말이죠. 당시에 이제 발주머니가 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많이 많이 내주고 끌어들였을 텐데요. 당시에 1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50 합대 네. 가지고 가죠. 예. 그러니까 조이 맥심에게 10만 불을 제안하고 끌어들였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조이 맥심에게 도전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52년이니까. 52년이었죠. 불과 6년밖에 지금 지나지 않았으니까. 예. 아마 아치모도 적어도 10만 불까지는 몰라도 그 조금은 좀 낮기는 하지만 괜찮은 그런 보수를 받고 갔을 겁니다. 아, 예. 52년 10월 17일 그의 에보이 막심한테서 15라운드 승을 거뒀을 때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아, 뭐 시정일관 같은 패스로 들어갈 차비의 두렐. 예, 저 움직임. 아웃복싱을 이제 슬쩍슬쩍 구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웃복싱 겸 예. 인파이터. 인파이터. 이거 아주 대표적인 선수가 예. 이제 아치모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들어가는. 네, 이럴 때 보면 이제 인파이터죠. 예, 그리고 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거리를 좁히고요. 거리가 맞을 때 타이밍과 거리가 맞을 때 치는 거죠. 예. 자, 이제 9라운드입니다. 예, 시간을 장기전으로 가네요. 예. 과거의 15라운드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체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했죠. 뭐 20라운드. 예, 20라운드, 30라운드. 예.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무승부로 처리됐고요. 그래서 신문 판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신문에서 보도를 할 때 네. 누가 이겼다. 어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뉴스페이퍼 네. 저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노 컨테스트. 네. 예, 결국은 무승부. 무승부로 공식 됐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링에서 쓰러지라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쓰러져야만 끝나는 예, 거다 끝나고요. 이렇게 네. 했던 시절이 있었죠. 아, 이번에 또 두레래요. 네, 네. 저 샌드백을 치듯이. 예. 저 뭐 어디 마치 그 자라가 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뭐 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또 예. 이제 역시 나오는 그래서 뭐. 불사지. 아, 그렇습니다. 불사신의 몽구스. 예. 이런 말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사죠. 불사신. 예. 그러니까 이 몽구스라는 그 동물이 말이죠. 굉장히 날렵하지 않습니까? 빠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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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그 아치무어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몽구스. 그 환상의 동물 아닙니까? 예. 예. 자, 왼손 올려붙이기. 크리스텐 상태에서 정말 마치도 이건 정말 그 어떤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그 곤충입니다만은
원수들이 같이 붙어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대전지 원수들. 네. 싸울 때는 뭐 어쨌든 상대를 이겨야겠다는 그런 그렇죠. 관념 외에는 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예. 아, 정말 불사조들. 네. 예. 지금 브라운 위에서 저렇게 잘한 탄력이면 지금 어디서 수사날 것인가? 예, 특히 29살인 두렐보다는 예. 45살인 아침부를 우리는 감탄하는 수가 없는 거죠. 왼손 나가는 거 보십시오. 이 사실 체력이 떨어지면요. 왼손을 내는 일이 말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벌써 글러브에 이 땀과 물이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가죽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글러브를 끼고 1라운드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1라운드예요. 이 많은 선수들이 말이죠. 이게 체력이 떨어졌을 때 왼손을 제대로 내밀 수 있는 선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예. 이런 견문을 할 정도입니다. 예. 예. 이 브렐도 아직도 이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다만 그 스탠스를 보면요. 다리를 높게 벌리는 경우가 이 브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그렇게 그 절대 많게도 벌리지 않고 적게도 벌리지 않으면서 공수전환을 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일단은 기본 자세가 좋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것이 그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침으로 그리고 관심력으로 대결을 질 수 없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대우, 인종차별 이게 상당히 많았다. 아 많았죠. 저거 네. 보세요. 네. 다시 공격합니다. 아치모 질수 없이 권신을 뻗는 아치모 네. 반지에 가서는 또 두렐 역시 굉장히 장군 농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우연을 가늠하기 정말 힘든. 지금으로 봐서는 다운은 어쨌든 아치모가 더 많이 네, 두 번 당했고요. 그런데 예. 이게 두렐이 한 번 당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7라운드에서 네. 예, 자 이번에 또 두렐이 나옵니다. 1라운드, 5라운드에서 다운을 당했던 아치모 7라운드에서 다운을 뺐던 아치모죠. 네, 그리고. 몸의 밸런스를 예. 참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치모가 그동안 120kg씩 넘었다고 하면 주먹의 맛이 고충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나 무모하게 공격을 하지 않는 태권이시아로서 예. 아웃복수로서 저런 KO, 그러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것도 있지만 오래 했다고만 해서 얻어내는 건 아니라는 건 뚜레를 전적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104전 83승 44KO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50%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아치모를 다운 시키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벌써 이 수준이 차이가 예. 있다는 그러니까 그 KO의 중량감이 예. 아치모가 더 앞섰다. 네, 예. 그런 얘기가 그것도 있고요. 기량 면에서도 예. 그렇고. 예. 예. 아, 네,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다 붙고 있는 듀렉입니다. 자, 그것을 또 적절하게 받아치려고 하는 아치모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허리 조정할 때 그대로 먼저, 아. 예, 점프가 잘 안 되는군요. 예. 네. 듀렉이 치는 주먹은 이게 그 스쳐가거나 아니면은, 예, 머리를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 저건 뭐, 뭐 정확한 거예요. 네, 네 앞으로 돌아지는 듀렉. 예. 4, 5, 6, 7, 8, 공이 올렸습니다. 공이 올렸어요. 자, 그러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 예, 이제 데미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1회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라운드에서 글쎄 견뎌 나갈 수 있을까요? 네. 큰 것 같겠는데요. 아직 그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아주 노련한 그런 벌써 탈락해요. 무방기 하다가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방적으로 다시 데미지가 있게 되면요 무방기 예.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또 반짝 침을 내셨던 그런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다시 박수를 할 요량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저거는 안 되겠는데요. 예, 그래도 강심은 합니다. 강심만 해도 이
예, 쓰리 녹다운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리 녹다운제니까 말이죠. 아, 네. 아우, 네, 케오입니다. 자, 그때가 11회. 예. 49초 만에 이제, 아. 예, 그 아치무어가 어떤 선수라는 것을 잘 보여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아, 정말 저희가 세계라이트 헤비급에 그 정말 진술을 보여주는 듯한 예. 그러한 경기였습니다.